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음 조각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다소 극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거리가 먼 다른 세계의 이야기도 허구도 아닌데요. 실제로 지구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높아져 섬나라와 연안 도시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 이하로 억제되지 않으면 쿠바 아바나,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영국 버킹엄 궁전 등 여러 지역이 물에 잠길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상승한 상태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첫 번째 대안으로 꼽히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세계 첫 해상 도시를 짓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의 부산이 선정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라는 중차대한 현안에서 부산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먼 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기가 무려 12년 앞당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즉 10년 뒤면 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연안 도시들은 물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곧 다가올 미래의 기후 난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상도시 건설입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여러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도시는 말 그대로 물 위의 도시로 초대형 해상 구조물을 통해 넓은 면적을 제공하고 특정 공간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신기술이 더해지며 도시로서의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해상도시는 에너지, 물,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모델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도 불립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해상도시 건설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최근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정치 지도자가 수중 연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발루 코페 장관은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성명을 발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위협에 직면한 자국의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코페 장관은 우리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바닷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대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투발루의 평균 육지 고도는 해발 6피트에 불과하며 반면 물은 매년 0.2인치 상승해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해수면 상승 문제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당장 2030년 해수면 상승으로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도시에 도쿄가 선정된 겁니다. 실제로 도쿄 대부분의 해발 고도는 40m 이상이지만 낮은 지형을 가진 일부 주요 지역들은 이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동일하게 상승한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쿄 동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벚꽃 명소로 꼽히는 아라카, 과거 홍수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에도가와 카사이 린카이 공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0만 명의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고 7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방출된다면 일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엔사나 IPCC에 따르면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이 계속되면 지구 해수면 상승이 최대 91.4cm까지 상승하고 일본을 비롯해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PCC는 지구 온난화 완화 현상은 단기적일 뿐이라며 오히려 세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더 확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일본 과학자들도 화산과 지진으로 일본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암울한 미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고베대학 연구팀은 100년 안에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 일본 전체가 괴멸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면 일본 인구 대부분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일본 남쪽 지역, 규슈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흘러내린 용암으로 700만 명을 매몰시키고 서풍 영향으로 화산재와 먼지가 혼슈 지역을 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명적인 구름재는 이웃섬들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나머지 일본인들의 생존도 희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요시우키 교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1%라고 밝혔지만 지난 1995년 고베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와 비슷한 수치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해수면 상승 때문이든 지진, 화산 때문이든 일본 침몰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의 주요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으로 잠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국 대륙 대부분이 잠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와 인프라가 몰려있는 대형 도시권 지역들은 대부분 해수면에서 10m 정도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해수면이 50m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하이를 비롯해 칭다오, 텐진, 베이징 등 대도시들은 전부 잠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중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가 바다에 잠기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요. 반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해수면이 50m 상승하게 되면 서울을 포함해 부산 등 주요 지역들은 미미하게 잠기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의 경우에는 저지대만 조금 잠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남 전북 지역 역시 해안가와 하천 주변만 침수될 뿐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는 제방시설만 갖추면 정상적인 도시기능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현재보다 해수면이 50m 수준으로 올라와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토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유엔은 해수면 상승에 비교적으로 안전한 한국에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유엔 해비타트가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부산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 해비타트 관계자는 부산보다 더 나은 파트너 도시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인류와 자연이 지속가능한 균형을 이루도록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세계 해안도시 거주민의 피난처로 부산이 거론된 건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지난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로 이 자리에서 해수면 상승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상도시 계획이 첫 공표되고 개발 파트너 도시 선정을 결의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유엔은 파트너 도시로 부산을 점찍어 두고 부산시와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해 나갔는데요. 다른 도시들을 모두 제쳐두고 부산이 선정된 이유는 부산은 해상도시 건설에 적합한 세계 최고의 조선 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데다 일본, 중국과는 달리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일찍이 유엔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트너 도시로 부산이 최종 선정되면서 바로 옆에 섬나라 일본 열도는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유엔은 본격적으로 부산의 해상 도시를 건설하고 부산시는 6,000평의 해양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엔이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를 상용화하게 되면 부산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후 변화의 거주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세계 최초의 해상 도시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BBC도 주목했습니다. 최근 부산 앞바다에 해양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며 왜 부산이 선정됐는지 그 이유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BBC는 부산은 340만 명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며 이 같은 사실은 지역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들이 바다를 따라 건축을 해본 경험이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이 속한 경상남도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 기업들과 철강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등 해양 산업의 메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BBC는 지구 기온 상승으로 허리케인과 홍수가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며 이번 해양도시 개발은 전세계 미래 해양도시들의 롤모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도 견딜 수 있게 지어질 해상도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부산에 완성되면 일본과 중국이 제일 먼저 한국의 SOS를 칠 것 같은데요. 한국에 꼼짝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일본과 중국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